어장군제. 어장군제. 뭐 이렇게 바장박과 싸우는 거. 용서하고. 아이고 많이 있었죠. 어장이 저 양어장 때문에 많이 있었죠. 경계도 경계 싸움도 하고 머구리뼈에 옛날은 많이 있을 때도 머구리왕 다 잡아가면 또 그 때문에 머구리하고도 막 싸워서 수협으로 가고 막 그런 현상도 많이 있었지 옛날은. 또한 잠수부도 해녀에 못지않은 커다란 일을 합니다. 수중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갖춘 다음 잠수옷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배 위에서는 끊임없이 공기를 보내주어서 바닷속에 무진장하게 있는 보물을 캐내게 합니다. 머구리들도 여가가지고 해녀들 작업할 시간이 딱 알지. 물때가 알아는 한 우리 안 나갈 때 머구리는 아침 새벽부터 나와. 그러면 막 가해까지 들어오고 줄이 한 배에서 한 100m 정도는 안으로 들어와도 될 만큼 줄이 흘려져. 배는 밖에서도 머구리는 안으로 오는 거야. 기축해가는게 우리 나간 동안에 자 작업해서 나가보는 거야. 밖으로 가보면 잡아놨는데 안 잡아놨는지 알아지지. 물 잡아놨는 데는 없잖아. 물건이 없어서 없어. 가보면 잠수기 어선 일명 머구리와 해녀들의 분쟁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머구리가 사라진 바다, 해녀 삼촌들은 이곳에서 여전히 바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바로는 어때? 오래 망가인데 물 넣고 좀 이거 하나 큰큰한 거게. 요거는 큰 거게. 과거 풍부한 어장으로 유명했던 온평리. 덕분에 머구리뿐 아니라 어장을 부러워하던 옆 동네 해녀들과의 분쟁도 잦았는데요. 잠수회장 나가 헐 때 이제 우리 온평이 바닥은 막 좋으니까 이 신산이사가 다 잡아가보는 거라. 하루가 우리 가보니까 막 이제 철력은행에 들쟁하는데 신산이사가 와서 들은 작업을 먼저 해버려서 괜한 우리는 이제 오늘은 물질하지 말자 해네. 고못 입은 채로 신산이 탈의장에 가서 기다린 거야. 기다려가지고 이제 우리 바닥에 와서 물질을 왜 했느냐 해서 분쟁이 싸워서 그 오지 말랭 하고 그쪽에는 합의 보고 그렇게 했어. 하루 우리는 작업 못하고. 용서하고 경기도 타. 경기. 경기. 경기 싸워. 이제 용수서는 자기네가 더 많이 처적형하고 여기서는 고산서는 고산 많이 처적형해 보니까 이제 그거를 경기를 이제 끊지 못하연 이제 수연명예로 했 이제 지금도 수연명예로 했 이쪽이. 괜한 차고 섬은 이제 용수하고 고산하고 공동작업. 소라 해체할 때만 공동작업. 우리 마을 어장이 조금이라도 더 크길 바라는 마음은 어느 마을이나 마찬가지였겠죠. 이 비석은 20세기 초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어장 경계비입니다. 분쟁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비석으로 바다의 경계를 표시했을까요? 경계비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성산과 고성 사이에서 발견된 경계비는 2012년 9월 그게 드러났으나 좀 발견 시점이 좀 늦다 보니까 다시 모래에 감춰지면서 그걸 찾지 못했다가 2016년에 다시 또 태풍이 큰 태풍이 불면서 지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이면 고성리와 성산리 지서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면 경계 대정 5년 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정 5년은 일본식 연호인데 지금으로 보면 1916년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1917년 조선총독부에서 실측한 지도인데요. 어장 경계비를 기준으로 성산과 고성의 어장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지금도 이 경계 그대로 두 마을의 어장이 구분되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 해양 경계의 근본적 원인은 어장 분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 해녀들의 그 가장 주 소유권이 미역으로
당시에 이 미역을 통해서 제주 해녀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굉장히 컸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미역들이 꼭 그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이 좋은 지점에서 이게 많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 간의 분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그래서 당시 아마 행정에서 정확하게 성산과 고성의 어장 경계를 그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분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종식된 게 거의 1960년대까지 이 분쟁이 있었고 이후에 행정에서 많은 개입을 통해서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분쟁이 사라졌고 지금 그 해양 경계선을 따라서 아직도 제주도 내 100여 개 어촌계에서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오늘날 혁명정부의 힘찬 시책에 힘입어 눈부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입지조건이 좋은 제주목장은 확충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동양에서도 손꼽을 큰 목장으로 발전돼가고 있습니다. 한편 횡단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라산 기슭에는 우렁찬 건설의 고동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에서는 흰 유니폼으로 말쑥하게 단장한 해녀들의 마스크임이 벌어져 여러 가지 묘기를 보이면서 남쪽 바다 푸른 물결을 곱게 수어 놓았습니다. 산업개발이 시작되면서 제주 경제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주의 해녀들이 있었습니다. 소라는 최 근래 제주 해녀들의 채취 어종입니다. 제주도가 일제 치하에 들어가면서 일본에 의해서 제주도 해녀들이 잡는 그 어패류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일본에 의해서 달라진 게 바로 이제 천초입니다. 오목가사리는 일본에 의해서 방직 공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풀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 이후에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서 소라를 중요한 이제 군수품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그게 제주도 내 성산이나 그 다음에 구자 뭐 이런 곳에서 캔 공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제주 해녀들이 소라를 채취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절 해녀들이 잡은 소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출되었는데요. 알맹이는 통조림으로 만들어 수출했고 껍데기를 이용한 자개단추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야말로 해녀들의 효자 작물이었죠. 이제 우리 어머니네 세대 때 물질할 때에는 소라 판매가 어서그네 하면 동네에서 상인, 소라 받는 그 사람들이 소라를 받아 삶아. 그거를 삶으면 우리가 그디 가그네 이 삶은 소라를 까. 다 이제 까주면은 그 상인은 통조림 공장으로. 그 통조림 공장은 옛날 묵은성엔 헌디 있지, 이제 탑동. 묵은성엔 헌디 통조림 공장이 있어놨지게. 그냥 거기에 물건을 많이 가져갔죠, 소라를. 근데 이제 그 공장이 어서졌을 거라 다 매립하여 불고. 제주의 경제를 이끈 산업역군 해녀. 이 시기는 전 국가적으로 해녀라는 직업이 재조명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제주 앞바다에서는 해녀들의 각종 잠수 대회가 열려 이채를 띄웠는데 이 대회는 바다를 개척하려는 제주도민의 의욕을 한층 북돋아주었습니다. 대회에 이어 정우식 제주도지사로부터 시상이 있었는데 특히 해녀 생활로 일생을 보내온 두 할머니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증정해서 오랜 해녀 생활의 노고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당시 정우식 지사가 지금 제주 해녀들이 천시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산업 역군으로서 해녀의 가치를 존중받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제주항 서부도 방파제의 오른쪽 구급 공간에서 물질을 대회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중에 이제 수상한 해녀들은 1966년도에 서울신문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청와대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당시에 여기가 이제 제주 공항인데 비포장되어 있는 제주 공항에서 제주 해녀들과 그 다음에 관계자들이 비행기를 앞두고 기념 사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당시에 제주 해녀들은 그 유경수 여사에게 산호를 따가지고 선물로 드렸고요. 그리고 유경수 여사는 당시 제주 해녀들에게 포폴린이라는 이제 천을
화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포플린 재질이 너무 좋아서 제주도에서 구한 것보다 너무 좋았다라는 이제 증언을 하셨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 당시 국민 누구에게나 꿈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면을 살펴보면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 군사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산업 부흥이라는 목표 하에 제주 여성들의 강인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대변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제주 해녀들은 그 당시 정부가 주도하고자 했던 산업 부흥이라는 그 목표와 가장 맞는 모델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이어도 호라, 이어도 호라. 그것은 삼다 제주도 민요의 한 구절인데 이 노래 속에서 그리는 이상적인 숨 이어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곳에서도 재건의 봉화가 올려졌습니다. 바다를 닮은 해녀는 거친 싸움으로 또 부드러운 애정으로 바다를 지켰습니다. 시끌벅적하게 변해온 세상사. 그래도 바다만은 늘 고요히 해녀를 품어주었습니다.